이제 뒤에 있었는데 그 막 수영복 입은 그런 거 계속 보고 있고 막 소리치고 있고 막. 내 삶은 징그럽고 네가 볼 땐 더 역겹겠지. 그래도 난 너처럼 남들을 욕하는 대신 수영복 입은 역을 보고 소리질러. 이게 맘에 안 든다면 와서 강나 찔러. 팽드림은 잘 몰라도 히카사유 국한 막배 그거 아니었어도 했겠지. 물론 내 친구들을 위해 주말 없이 출근 오직 돈을 벌기 위해 그런 돈을 쓰고 징그럽단 소리를 듣네. 이거 참 우선과 익숙해진다고 본래 취급받는 게 시발 당연해진다고. 항상 이랬어. 작년 포항에 자살한 중학생 때도 쓰레기 취급하며 욕을 하던 그 역겨운 태도 바뀌길 바라지 않아. 어차피 다 똑같을 테니 스스로 목조의 노을감을 우선 풀어놓을 대신에 꼴 좀 봐. 징그럽지 난 바퀴벌레 이건 테라포마스 등식했지. 나는 당당해 지길 원할 뿐 침을 뺏는다면 자를 피할 뿐. 거울 속 비친 내 모습 우린 똑같아. 사랑받고 자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 그니까 너도 웨슨 헤어 리스펙 애니띵 답없이 메아리 말로 공연해둘지. 그니까 너도 웨슨 헤어 리스펙 애니띵 답없이 메아리 말로 공연해둘지. 그니까 너도 웨슨 헤어 리스펙 애니띵 답없이 메아리 말로 공연해둘지. 그니까 너도 웨슨 헤어 리스펙 애니띵 답없이 메아리 말로 공연해둘지. 그러니까